너희 안경에다 마카오 양복을 몸에다 걸쳐야만 신사인가요? 영국의 양장에다 핀란서 향수를 몸에다 뿌려야만 숙녀인가요? 일상 생활이랑 품도 대대품을 써야 만 내면 신사송녀인가요? 산지 양복에다 아리랑을 피어도 구미가 있어야만 신사이지요. 국산지 한복에다 고무신을 신어도 교양이 있어야만 숙녀이지요. 하나의 서열까지도 국산품을 써야 국자이지. 우리 물건 모독을 말고 쓰는 게 이거야말로 전남 성녀이지요.